네, 여기는 서울 성모병원 앞입니다. 북적이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박 전 대통령이요, 어깨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한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등장하니까 일부 지지자들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울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릴 때는 취재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아, 좀 붙으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가만 나가세요. 왜? 아이고, 왜 막아요? 그냥 비켜요. 아이, 너무하네, 앞에. 비켜요. 앞에 좀 비키시다. 아이, 좀만 나가세요. 네, 그러는 사이 머리를 뒤로 묶고 안경을 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잠깐 공개됐습니다. 수감된 뒤에 처음으로 외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한 건데요. 내일 수술을 한 뒤에 앞으로 최소 두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는데 조국 장관 취임 이틀 만인 11일 법무부는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여기서도 노출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삭발을 했죠. 서울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앞에 한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극기 머리띠를 두르고 흰색 저고리에 태극기 치마를 입은 류여혜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네요. 제가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아니, 대세요.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강하게 싸워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한마디만 경계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를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했던 황교안 대표에게 돌연 무릎을 꿇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힘써달라 이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황 대표는 악수를 청한 뒤에 귓속말로 석방을 하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달랬지만 류 최고위원은 청와대로 가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조국 반대의 의미로 몇몇 의원들은 머리를 밀었는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곤란한 일도 겪었습니다. 네, 우리 머리 다 삭발합시다. 자, 이 정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한국당 지도부의 장외투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모두 다 삭발하자는 지지자의 외침에 부응하듯 조금 전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부산시 의회 회의실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이 오늘 오전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조국 장관 파면은 일개 정당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 그리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고향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보수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이른바 조국발 보수통합 얘기도 나왔었죠. 황교안 대표는 지난주에 손학규 대표를 찾아서 조국 파면 야권 연대를 제안했었는데요.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 보수 연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조국 투쟁을 같이 한다는 점에 관해서 결국 뜻을 같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리 할 것이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 조국 반대에 대한 입장은 같으면서도 이를 계기로 보수가 통합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에는 두 야당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